지금 중국에선 분노한 배달 기사 수백 명이 격렬한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손인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란 안전모를 쓴 한 배달 기사가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배달 중 잔디밭 울타리를 넘었다는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이 무릎을 꿇게 한 겁니다. 경비원은 오토바이 열쇠를 뽑고 벌금 200위안, 우리 돈으로 약 3만 8천 원도 요구했습니다. 이 사진이 퍼지자 분노한 동료 배달 기사 수백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경비원이 사과를 거부하고 고압적 태도를 보이자 항의가 격렬히 이어졌고 질서 유지를 위해 공항까지 출동했습니다. 항저우 당국은 공안이 신고를 받고 출동해 질서를 유지하고 관련자를 법에 따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배달원이 속한 중국 최대 배달업체 메이타는 아파트 관리실 측에 난간 수리비를 물어주는 등 사태 해결에 나서는 한편 항의의 표시로 해당 지역의 배달 서비스를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선 최근 열악한 처우를 받는 배달원과 경비원 사이에 충돌이 이어지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후베이성 우한에선 무단 출입을 이유로 경비원이 폭동 진압용 올가미로 배달원 발을 묶는 일도 있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